세 번째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가 SNS를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. 그래서 김치맨 아시죠? KCM 원조 이렇게 패션 파괴자 목소리 되게 막 홈키파 창법이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흑백 사진은 원래 이런 목소리여야 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노래를 올렸더니 KCM 선배님이 야 너무 잘한다고 그 댓글을 직접 달아주시고 정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만나서 얼마 전에 앨범을 냈어요 같이. 예, 네, 그래서 이 버스킹 또 할 때 저 어떤 그런 큰 인연이 된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서 흑백 사진 많이 내렸습니다. 이게 거의 여자 노래예요. 그래서 한번 저의 어떤 목소리로 한번 제가 재해석해봤습니다.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너무 높은 그 어떤 노래보다 지금 부담돼서 네, 흑백 사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주 오래전 눈이 커다란 소녀를 봤어. 긴 생머리에 예쁜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서 너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지. 두근대는 가슴 몰래 감추며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해왔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너 다가설 수도 없었던 나 그래도 나 이렇게 행복 아직도 나는 너의 뒤에서 애태우지만 시간이 흘러 아주 먼 훗날 그땐 얘기해 줄게 네가 얼마나 날 웃게 했는지 설레게 했는지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해왔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너 다가설 수도 없었던 너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 저 이름 부를까 그럼 내 사랑 들릴까 그렇게 멀리서 널 사랑스려웠어 내게 세상을 선물한 너 다가설 수도 없었던